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가정묘 산소짜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 4,700평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해당되고요.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물론 요 2차선 도로와 토지 임야 사이에는요, 다른 사람 소유지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도 영원한 맹지는 아닙니다. 이 토지를 맹지를 맹지에 탈출하는 방법을 뒷부분에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는 임야 4,700평의 경계선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요 중간에 도로하고 사이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맹지라고 해서 영원한 맹지는 없거든요. 맹지 탈출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맹지 탈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공에서 바라본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상의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면적 4,700평이고요. 이 면적, 임야 속에 세 군데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하시는 소유주께서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이것은 이장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런 조건으로 매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죠. 요 사이에는 제3의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현재는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지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접 토지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권을 설정해서 인정한 임대를 주고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인접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방법 등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깜빡거리는 그런 모양이 동그란 원 표시가 지적도상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런 것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맹지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좋은 부동산 효과로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맹지라고 해서 영원한 맹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요. 사실 이 행위를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3m 또는 4m 이상의 토지가 있을 때에 해당되고, 현재는 맹지 때문에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맹지 탈출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만 좀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 소유지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지료를 주고 지역권을 설정한 후에 개발행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접 토지를 구매해서 개발행위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것은 2번입니다. 지역권을 설정한 후에, 즉 일정한 임대료를 주고 지료를 주고 지역권을 설정한 후에 개발행위를 하면은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번 지역권 설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계약한 상대방까지만 효력이 있고요.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효력이 없죠. 그래서 제2번인 지역권을 설정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보다 지역권을 설정해서 개발행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가정묘짜리 또는 산소짜리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임야 4,70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뭐 임야로만 가정묘나 산소짜리만 쓰는 건 아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멀쩡하게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요. 4,700평은 굉장히 토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이렇게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 조용하고 아늑한 가정묘 또는 산소짜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 4,70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